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서빙에서 하이엔드 수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기타인데요. 클래식 기타처럼 만들긴 했는데 바디 쉐입이나 모양, 그렇죠? 바디 쉐입이 모양이죠. 바디 쉐입이 어쿠스틱 기타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죠? 네. 네. 사운드는 클래식이에요, 근데. 사운드는 클래식이고, 클래식 기타를 치고 싶으신데 바디 모양이 어쿠스틱스럽고 그리고 넥 두께도 어쿠스틱처럼 뭐 44mm 정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타를 추천합니다. 올솔리드 하이엔드급이고요. 헤드머신은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튜닝 페그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넥 두께는 44mm고요. 그래서 코드 일반 코드 잡기에도 되게 편안합니다. 통기타 어쿠스틱자처럼 이렇게 쉽게 코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핑거보드라고 하는데 이 핑거보드는 이제 에보니로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심플하게. 예, 단지 이제 여기 그 포지션 P만 마크를 넣고 네크는 마호가니 목재입니다. 요 네크는 마호가니 목재. 네. 그리고 이제 바디는 딱 보시면 이제 GA 바디인데요. 제 품 안에는 잘 이렇게 편안하게 안기게 만들었습니다. GA 바디. 네, 백판하고 측판은 로즈우드고요. 로즈우드 기타입니다. 원목을 다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판은 시드가스프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서빙이라는 로그가 있고요. PC맨, 죄송합니다. LR백스 앤썸 최고의 픽업을 달았습니다. 네. 그, 피에조 방식과, 마이크 방식 두 개가 장착된, 기타이죠. 이제 구조 제조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생긴 거는 어쿠스틱 기타처럼 생겨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그 클래식 살을 브레이스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사운드가 좀 더 가깝게 날 수 있도록 만든 기타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에 브레이스를 넣었다는 겁니다. 상판에다가 스케일은 이제 똑같이 어쿠스틱 기타처럼 648mm가 되는 거죠. 여기 영플레서부터 여기 세드까지 바인딩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개를 넣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얼굴에 비치네요. 네, 맞습니다. 제 꽂는 데는 이곳이고요. 이 기타를 또 제가 정성을 들인 거는 이제 인토네이션을 좀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인토네이션 체크하는 피터슨 튜너인데요. 제가 세델 가공을 특별하게 또 해가지고 인토네이션을 잡은 기타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개방현 2를 칩니다. 네, 멈춰있죠. 그럼 여기서 2를 쳐요. 네, 멈춰있죠. 개방현 2를 쳤을 때 12플랫에서 2를 쳐서 멈춰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를 쳐볼게요. 라. 네, 멈춰있죠.
다음에 라를 적용했습니다. 멈춰있죠. 네. 다음에 미레 미라 레 레를 쳐볼게요. 레도 멈춰있죠. 12플랫 레 적으면 멈춰있죠. 네. 아 죄송해요. 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헤드 때문에 멈춰있죠. 멈춰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기타는 이제 이 하이플랫 쪽으로 갈수록 피치가 음정이 좀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거나 피치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어쿠스틱은 그게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 세드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겨서 갈아내서 최대한 인토네이션을 맞추려고 애쓴 고급 기타라는 겁니다.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는 이제 브릿지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토네이션을 이제 최대한 잡았다는 것을 고급 기술이죠. 레를 쳐보고 여기에 레를 주면 멈춰 있잖아요, 이죠? 네. 솔을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솔을 쳐보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개방균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네, 멈춰 있죠. 네,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2플랫 이후에도 음정을 맞췄다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음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G를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제가 픽업을 장착했으니까 한번 픽업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일단 픽업 밸런스 제가 잡은 거를 또 이 세드를 정성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도 이제 쳐도 클래식 기타를 통기타처럼 만든 수제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